생각이 듭니다. 일종의 이거는 상위 뭐 1% 10% 그런 사람들 위한 글이 아니라 이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양아치의 뿌리 삐조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.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자. 난 경계에 서 있고 양아치의 뿌리 삐조리란 말이다. 사실 제가 어디 경계에 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. 근데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, 늘. 일로 가면 이놈이 될 것 같고, 여기로 가면 이놈이 될 것 같고, 그렇게 헷갈릴 때, 저한테 가장 큰 답은 뭐였냐면, 아, 씨발, 나는 뭐 양아치인데, 난 미조인데,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.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,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, 이 세상 살 때. 그래서 이걸 서문에 넣었습니다. 혹자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양아치의 뿌리 미조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오늘 생각한 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써놓고도 말이 틀릴 수 있으니 이해 바랄게. 문 앞에 섰고 문을 열었다. 난 얼른 나와서 문을 닫았다. 몇 발짝 안 되는 복도를 지나 왼편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며 엎드렸다. 저는 갯 미조리다. 마지막에 조금 마신 물이 위산이 되어 올라왔다. 가장 싼 면도날을 주먹 쥔 손가락 사이에 여섯 개쯤 끼었다. 여기 이렇게 끼었다는 얘기인데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끼었다는 얘기입니다. 멋져 보였다. 거울 앞에서 가비손 흉내를 좀 내다 변기물을 내렸다. 질러놓고 물도 안 내리는 완벽한 고자들. 난 문 앞에 섰고 문을 열었다. 그리고 나와서 오른편 계단으로 올라갔다. 면도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며 지갑에 돈을 확인했다. 예, 별 내용이 없습니다. 가끔씩 혼자 있다 보면은 제가 좀 별지랄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면도날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.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짓도 합니다. 거울 보면서 가리마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제 중간 가리마도 했다가 뭐 온갖 짓을 다 하죠.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 옮겨봤습니다.